지금 이 배치는 5 쿠션으로 공략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공을 잡은 SK 렌터카 다이렉트가 초구를 풀어내겠습니다. 응호 선수 복식에서 4승 8패. 뒤돌리기. 네, 5 쿠션이죠. 크게 돌렸는데요. 오, 조금 더 짧아져야 되는데, 네. 네, 득점이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렇죠. 진행 방향이 이어졌고요. 지금은 좀 각도상으로는 길게 보였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응오디나이 선수가 자리로 들어가다가 지금 득점을, 네, 하는 모습을 앉으려고 보고, 하다가 네. 득점이 되면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평상시와는 사실 분위기도 좀 다르고, 테이블 컨디션이 지금 이렇게 좀 된다는 거를 연습회에서는 어느 정도 잡아내긴 하지만, 네. 실전에 들어가면 좀 다르거든요. 아우, 지금 옆돌리기. 오, 오히려 첫 번째 초구가 좀 운이 좀 떨어졌던 득점이 되다 네. 보니까, 지금 응오디나이 선수, 심적으로 조금 편해질 수 있는 또, 좀 어려운 옆돌리기 성공을 시켜냈습니다. 연속 득점을 올렸고요. 지금 득점도 잘 되고, 다음 공 배치까지 조금 연결이 됐거든요. 뒤돌리기가 좀 불편하면 앞돌리기로. 네, 앞돌리기로 시도를 앞돌리기죠. 했네요. 코너 쪽으로 득점 성공합니다. 응오딘나이가 석점째를 풀어냈고요. 첫 번째 득점이 본인이 원했던 그런 득점이 네. 아니었는데, 이렇게 연속 득점으로 좀 이어주면 좀 경기를 좀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뒤돌리기 공략 직접 충돌을 시도했고, 피해냈고, 네. 네, 문제 없이 올립니다. 배치가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충돌 타이밍을 교차를 해주면서 네.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을 하고, 자, 짧은 각을 참잘 만들어줬는데, 오. 대회전 공략이 조금 불편한 위치가 아닌가 보여지네요. 대회전 시도를 하지 않고, 원뱅크 시도를 하네요. 익스텐션을 장착했고, 파란 공의 왼쪽 두께죠? 네? 걸어치기. 오. 아. 와, 이 공이 지나쳐갑니다. 지금 좋은 두께 맞고 제대로 각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졌는데, 아, 살짝 얇았나요? 여기서 조금 더 네. 옆쪽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제 하이원 위너스의 첫 번째 공격. 장장 단 이후에, 와, 와, 네, 좀 정말 작은 차이로 지나쳐 간것 같은데요. 시작부터 참 좋은 공격을 펼쳤는데, 네. 운이 좀 따라주지 않는. 지금 거의 득점을 확신하다가 자리로 들어간 모습인데, 틈이 좀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득점이 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펑리 선수도 아쉬워합니다. 네. 저렇게 빠져나가면 좀, 네, 헛웃음이 나오죠. 네, 조건희 선수 복식에서 5승 14패 아. 기록하고 있는데 뱅크샷을 풀어냈습니다. 저 틈을 저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두공 사이, 그것도 이제 파란 공이 조금 두꺼운 두께로 득점이 됐는데, 다음 공도 뭐 나쁘지 않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11점을 먼저 만들어내야 하는 1세트인데요. 어제 경기에서는 응오디나이 선수, 조건희 선수 두또 조합으로
1세트 그대로 출발을 했었는데 네. 어제 패를 했단 말이에요. 와, 오늘은 뭐 시작부터 지금 계속해서 점수를 쌓아주고 있는 모습이 역시나 뭐 당구는 또 이 상대 전적을 또 무시할 네. 수 없는 네. 선수들도 자신감이 생기나 봐요. 네, 오늘도 이제 지금 SK 엔터카 다이렉트 팀이 굉장히 좋은 출발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푸홍린 선수와 두간첸 선수는 오늘 경기 1세트만 출전을 하거든요. 네. 지금 분위기가 응외 두간첸 선수는 지금 나오지도 못할 것 같은 네. 네. 지금 그런 분위기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조건희 선수 표정도 정말 밝아 보이고요. 네. 지금도 이렇게 조금 긴 쪽으로 득점이 된 건 약간의 또 운이 좀 따라주는 득점인데 시작부터 지금 굉장히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란히 넉점 넉점을 풀어낸 응우와 조건휘. 지금은 장장장으로 아 내려가는 각이 살짝 크게 만들어지면서 마지막 쿠션 전에가 이제 다시 장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네. 원에서 투로 내려가는 각도가 네. 크게 만들어졌던 진행이었습니다. 여기서 단을 먼저 맞으면서 손으로 이 진행 방향을 네. 한번 따라가 본 것 같아요. 자, 레펜 선수가 뭔가 표현을 네, 재밌게 해줬는데 네. 자, 이제 여기서 원뱅크죠. 따라갈 수 있는 찬스예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두 점. 두간첸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다행히 두간첸 선수가 첫 번째 공을 괜찮게 받았고 네. 자, 해결을 잘 해줬고요. 따라가야 하는 점수는 6점. 지금 같은 배치도 뭐 뱅크샷 시도도 나쁘게 보이진 않는 배치인데 네. 자, 비껴치기로 대회전 진행방향? 파란 공 두께 네, 아, 좋습니다. 네. 잘 풀어냈습니다. 우선 일목적구의 두께 사용이 참 잘 돼야 되는데 저 하얀 공 뒤쪽으로 파란 공이 횡단을 하거든요. 네. 조금만 두께가 잘못 맞았을 시에는 저 하얀 공을 때리는 충돌이 나는데 득점도 좋았고 자 연결은 대회전으로 지금 연결이 됐고요. 이어지고 있는데 일찍부터 박수가 나왔고요. 네. 넉점째를 만들어냅니다. 당구 좀 치는 응우옌 두간첸 씨. 팀 리그가 자리를 좀 잡으면서 네. 이게 응원 문구들도 굉장히 좀 재밌는 문구들이 많아요. 다양해지고 네.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의 특징을 또 굉장히 잘 살려서 네. 재밌는 문구들도 나오고 와. 아, 이번 득점도 책임지네요. 이제 석점차. 지금 응우옌 선수의 표정은 네. 굉장히 몰입이 좀 잘 돼 있는 표정이. 자, 한 와. 번의 기회가 왔는데 지금 잘 쫓아가지고 있고요. 선수별로 모두 다 응원 문구를 준비해 오셨어요. 네. 대단한 열정인데요. 두 선수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뭔가 좀 연결도 되는 문구들이네요. 네. 응우옌과 응우옌이 이 이닝에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푸홍린 선수가 열심히 뭔가를 전해주고 있는데
두 선수가 어떤 상의를 했을지, 네. 지금 뱅크샷 시도를 하네요. 네. 넣어치기인데. 섬세하게. 아. 아, 차이가 있습니다. 뭔가 좀 쉽지 않은 원뱅크 넣어치기였는데. 두 선수 상의 이외에 시도를 해보긴 했단 말이에요. 네. 자, 하얀 공의 위치가 지금처럼 이렇게 노란 공이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좀 위치였고, 지금보다 만약에 너무 얇은 두께 사용을 하면 파란 공이 또 하얀 공을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았던 원뱅크가 아니었나 보여졌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응우의 공격. 자, 확실하게 짧은 쪽이어야 되는데, 오, 와, 양쪽으로 그렇죠. 다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목적구와 쿠션 사이에 틈이 있죠. 이렇게 빠져나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4쿠션 아니면 3쿠션 좀 결정을 하고 시도를 해야 되는 좁은 각이었어요. 자, 지금 직접 각이 나오나요? 네. 네, 회전 조절이 굉장히 잘 돼야 되는데. 진행 방향 와, 좋습니다. 네. 이제는 2점 차가 됐고요. 베트남 당구의 힘, 응우옌 펑린. 두 선수가 힘을 합치면서 이제 점수는 8대 6이 됐습니다. 그대로게 비껴내면서 긴각. 아우, 지금은 그냥 앞돌리기 대회전으로. 네, 아주 네. 좋아요. 화면 각도상으로는 그대로 비껴내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조금 힘을 좀 실어주면서, 네. 지금처럼 안쪽으로 돌리는. 각도 형성은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뭐 충돌 위험만 제거를 해준다면 지금처럼 득점 확률이 좀 높은 진행을 보여줄 수가 있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치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네. 와. 네. 오. 충돌을 한번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두 번째 충돌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출발과 동시에 바로 하얀 공 목적구 옆으로 지나가야 돼요. 네. 굉장히 좀 예리하게 지나가긴 했지만 파란 공이 이제 제자리에서 횡단을 하다가 지금처럼 딱 걸리는 뭔가 이제 두께 사용해서 확실한 진행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뒤돌리기 시도하는데 좀 뽑아내 줘야죠. 네, 코너 깊숙이. 와, 네, 득점이 먼저 됐어요. 득점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득점이 완성이 됐습니다. 내 공이 살짝 휘어지면서 코너 깊숙이 들어가고, 네, 그렇죠. 거의 뭐 노란 공과 내 공의 움직임이 이제 파란 공 쪽으로, 네. 두 공이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모이는 공이었는데 득점이 먼저 만들어졌네요. 이번에는 섬세하게 굴렸고, 아, 네. 네. 조건희가 또한번두 점을 책임집니다. 벌써 출발이 되고 득점이 딱 되기 전에 선수들이 좀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라인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졌어요. 네. 포지션 플레이까지 지금 연결을 하는 공격이었는데. 상대 추격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SK 렌터카의 세트 포인트. 지금 뒤돌리기가 충돌의 위험이 좀 있죠. 앞돌리기. 네. 확실하게 앞돌리기 선택을 했고요. 마지막 네. 한 점을 조건희가 책임집니다. 이렇게 SK 렌터카가 1세트를 먼저 가져가네요. 참, 어떻게 보면 두 팀의 오늘 경기에서 1세트가 또 주는 무게가 네. 분명히 있는 두 팀의 대결인데.